당신 그리고 이순진 결혼하고도 계속 만났지? 니들 불륜인가 애들은 알고 있어? 왜? 내 말 틀렸나? 순진이 결혼 전부터 우린 서로 좋아했던 사이입니다. 집안 반대로 강제로 헤어졌지만 마음은 변한 게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죠. 다시 순진이를 찾았을 땐 이미 당신과 결혼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불륜이 정당하다는 거야? 불행한 결혼 생활하는 순진이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설을 쓰지? 그래서 남의 이분을 꼬드겨 연애 지냈어? 우린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면 불륜도 용서되나?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얼씨구, 말은 잘하네. 어쨌든 난 두 사람 용서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혼해 줄 수 없어. 그럼 강제로 이혼 소송할 겁니다. 누가? 당신이? 이봐, 정신 차려! 순진이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 무슨 뜻이죠? 이혼? 정 원하면 해줄 수도 있지. 근데 말이야, 난 내 새끼들이 니들 관계를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야. 예? 결혼한 뒤에 둘이 만난 거 말이야. 일명 불륜. 그래, 애들은 다 알고 있나? 왜? 얘기 못했어? 이왕 시작하는 거 샅샅이 까발려서 정당하게 애들한테 인정받아. 그럼 나도 인정해 줄게. 알았어? 사내놈에 미쳐 눈 돌아간 너, 남의 옆에 너랑 붙어먹는 니놈, 처음부터 불륜한 니들은 간통범이야. 결혼하고 나서도 오빠 만난 거 아들이 알면 얼마나 놀라고 실망할까. 안 된다. 아들이 알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예. 여사님 오셨습니다. 네. 아, 순진아. 네. 앉아라. 예. 조금 전에 남편 만났다. 아이들한테 우리 관계 낱낱이 밝히라고 얘기하대. 예? 아이들한테 우리 관계 다 얘기할 작정인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은 없었나, 예. 내 순진아, 그동안 그 사람한테서 얼마나 시달렸노? 말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견뎠어? 내가 미국을 떠난 게 아니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에 남아서 불행한 너를 도와줘야 했어. 미안하다, 순진아. 오빠가 이렇게 날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오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혹시 찾아오진 않을까. 아니야, 어쩌면 영영 못 볼지도 몰라.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정말
꿈처럼 오빠가 다시 나타났고 난 무섭고 두려웠지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 순진아, 내가 아들 엄마지만 나도 여자더라고. 얘 힘들고 외로울 때 누가 좀 안아줬으면, 등이라도 좀 두드려줬으면, 맛있는 거라도 좀 사줬으면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오빠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오빠가 항상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힘든 줄도 모르고 아들 키우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나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평생 잊지 않고 날 가슴에 간직해 줘서. 됐어, 얘. 오빠가 내 마음 알았으면 됐습니다. 아직도 알 수 없는 인생에 눈물로 물어보아도 말이 없는 이 길은 언젠가는 끝나려나. 서글픈 여인의 마음, 끝이 없는 외로움, 홀로 가는 이 길에 다시 또 사랑이 그리워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내 마음 오빠가 알고 오빠 마음 내가 다 알았으면 이제 더는 아무 원도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난 행복한 여자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욕심 내지 마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 미안합니다. 순진아, 네 마음 알았으니까